안녕하세요. 2024 대전 MBC 전국 창작 동요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4년은 대전 MBC와 대한민국 창작 동요 역사에서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대전 MBC가 올해 창사 60주년인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창작 동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올해가 바로 이 대한민국 창작 동요가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그런 해인데요. 이렇게 뜻깊은 해인 올해 대전 MBC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공영방송 대전 MBC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2010년에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MBC 창작 동요제를 부활시키는 뜻깊은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네, 무려 14년 만에 새 출발이라 이 MBC 창작 동요제를 기억하는 분들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창작 동요제 보면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진행자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아마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창작 동요제의 소식을 듣고 총 238편의 창작곡이 접수될 만큼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고요. 네. 이 중에서 오늘 10팀만의 경연을 펼칠 텐데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어요. 한 24대 1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경쟁률보다도 좋은 곡이 워낙 많고요. 실력이 쟁쟁해서 오늘 무대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한 팀씩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14년 만에 MBC 창작 동요제가 다시 시작되는 기쁜 날 대전 MBC 소년소녀 합창단이 창작 동요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동요 메들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청해볼까요? 꿈을 꿈을 위로
네, 동요 메들리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실내에 있는데도 아기 다람쥐들이 뛰노는 그런 기분 좋아지는 무대를 감상한 것 같아요. 네. 네, 윤주 씨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론이죠. 푸른 하늘은 안수 하얀 쪽배 더 들으실래요? 오늘 노래를 많이 부르시네요. 네. 이 곡은요. 윤극영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반달이라는 곡입니다. 아시죠? 알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듬해였던 1924년 대한민국 최초 창작동이었던 반달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로 10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작동요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2024 대전 MBC 전국 창작동요 대회. 오늘 또 어떤 동요가 새롭게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창작동요제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한국동요문화협회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경 동요작곡가님 환영합니다. 정보형 동요작곡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범석 뮤지컬 배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연 대전 MBC 소년소녀합창단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심사위원분들께 오늘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본선 10팀의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 부를 노래는 상상탐험대인데요. 귀여운 6명의 친구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두 번째 참가 팀이 부를 노래 고슴도치 엄마 아빠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보고
먼저 앞서 만나봤던 상상 탐험대는요. 네. 이 엉뚱한 상상이 날개가 생겨서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된다는 그런 독특한 가사가 네. 담겨 있는데 제목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윤주 씨는 어떻게 들었나요? 저는 그 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헤매도 괜찮고 물음표를 따라 가다 보면 느낌표를 만난다. 예. 어른인 제가 들어도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또치또치 고슴도치 어때요? 맞아요. 두 번째 노래가 고슴도치 거의 가수예요. 네. 네, 두 번째 노래는 고슴도치 엄마 아빠였는데요. 네.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김연경 선생님의 진심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사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네.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 우리 고슴도치가 제일 예쁜 거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아이가 그런 가사가 너무나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가사가 인상적이었던 두 팀의 노래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세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우산비, 그리고 언제나 나답게인데요. 먼저 나는 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참가자가 부를 노래는 우산비입니다. 회색 빛 구름 머리 위에 내려
참가팀이 부를 노래는 언제나 나답게입니다. 팀의 무대 연이어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무대를 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더 힐링이 되고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말 청아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새삼 느꼈는데요. 세상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악기다라고 이야기한 걸 네. 오늘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자, 먼저 나는 나 팀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가사가 딱 귀에 박혔는데 그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답게 무엇이든지 해보자 이런 가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더 배워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 노래는 우산비였는데요. 이에나 양의 독창 무대로 진행을 했는데 혼자서도 이 무대를 꽉 채우더라고요. 지치고 힘든 이들한테 꽃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우산으로 힘이 돼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인데 노래의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봤던 언제나 나답게라는 곡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지개 빛깔처럼 네. 나만의 색깔로 자신만의 빛깔로 꿈을 키워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듣기 좋았어요. 힘찬 멜로디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아이들의 응원과 또 희망이 담긴 세 팀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세 팀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지금 들을 여섯 번째 노래는 마음을 아는 약국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
일곱 번째 참가팀의 노래 과학이 그린 멋진 세상. 얘들아 신기하지 않아? 뭐가? 나와 대화하는 우리 집 세탁기 가장 세계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도로 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 아는 로봇 셰프들 이게 전부 이게 첫 번째 참가자가 부르는 노래는 봄바람 손입니다. 하지마 나 연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세 팀의 무대 만나봤고요. 네. 윤 씨, 근데 저희가 갑자기 막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 어디를 찾아가죠? 약을 사러 약국에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봤던 마음을 아는 약국은요. 네. 우리가 어떤 속상하거나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약국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예쁜 노랫말도 너무 좋지만 우리 친구들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제가 좀 건조한데 눈이 안구건조로 고생하셨잖아요. 네,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눈까지 굉장히 좀 맑아진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만드는 네. 아이들의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본 노래는 과학이 그린 멋진 세상이었죠? 네, 과학이 그린 멋진 세상. 우리 앞으로 과학이 만들어갈 멋진 세상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려봤는데요. 경쾌하고 어떤 신나는 멜로디에 몸이 저희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어서 들어본 여덟 번째 노래 봄바람소는 한껏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무대였는데요. 단조의 음계 그리고 다정한 가사 또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까지 어우러져서 정말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따스한 봄바람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커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두 팀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일곱 명의 친구들이 아주 맛깔나는 노래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아홉 번째 노래 우리의 맛 김치입니다. 오뚜기처럼입니다. 번 도전하며 자라나
마지막 두 팀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아, 먼저 만나봤던 우리의 맛 김치는요. 동요인데도 가슴이 어떤 뜨거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울푸드 김치를 가지고 동요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유식 씨도 김치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저도요. 정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로 만나봤던 이 오뚜기처럼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제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는 그 네. 의지 저예요. 아, 제가 옆에서 평소에 넘어지는 모습 많이 봤는데 네. 아, 잘 일어나시는 거는 잘 네.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두 10팀의 무대 열정적인 10팀의 무대 다 만나봤는데요. 네. 이제 심사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죠. 와, 저까지 막 긴장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노래 저희가 준비했죠. 네, 심사위원으로도 함께해주고 계신 뮤지컬 배우 서범성님과 대전 MBC 소년소녀 합창단이 함께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서범석 배우님의 노래 영웅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슬픔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야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도동치게 하리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시울이 뜨겁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60주년 대한민국 창작 동요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 창작 동요 반달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네. 2024 제주 MBC 전국 창작 동요제 심사위원장이신 김정철 한국동요문화협회 대표께서 대표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노래들 뜻깊은 대회에 참여해 주신 작품들인 만큼 매우 신선한 작품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넘치고 격려와 따뜻한 사랑이 담긴 노랫말들이 있었고 또 가락과 리듬이 신선한 그런 작품들을 만났습니다. 자, 노래 중에는 듣기 좋은 노래가 있고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좋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 부르기 쉬운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될 만한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만들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철 한국동요문화협회 대표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려상 시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오늘 무대를 빛내준 출연자 중에서 다섯 팀에게 수여되는데요. 시상은 정보형 작곡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려상 수상자 참가번호 2번 고슴도치 엄마 아빠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작팀 3번 나는 나. 네, 너무나 알록달록 우리 걸그룹 의상처럼 너무나 네. 예쁘게 우리 의상 뒤편에는 무지개 같아요. 네. 다음 장려상 수상자 참가번호 5번 언제나 나답게. 앞에 보고 경태. 네. 너무 예쁘네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가팀 7번 과학이 그린 멋진 세상. 네, 선수도 함께 들어주시고 얘들아 인사 인사 박수 보내주십시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려상 수상자 참가번호 8번 봄바람 손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024 대전 MBC 전국 창작 동요대회 우수상 수상자 두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심사위원이셨던 김혜경 작곡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수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4번 우산비, 참가번호 10번 오뚜기처럼.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산비 팀부터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0번 오뚜기처럼입니다. 네, 네. 정말 보고만 있어도 엄마 미소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인사. 네, 네, 고생 축하합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최우수 노랫말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심사위원장이신 김정철 작곡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상상탐험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럼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멋진 무대 우상을 축하드립니다. 2024 대전 MBC 전국 창작 동요대회 대망의 최우수 작곡상과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팀이 영예 대상을 또 차지하게 될지 굉장히 또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네, 이 대상과 최우수상 시상에는 대전 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대를 맞아요. 보셨는데요. 우리 어린이 참가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 MBC 사장 진종재입니다. 네, 2024년 대전 MBC 전국 창작 동요 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대한민국 창작 동요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회에 함께해 주신 창작자와 어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큰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뜻깊은 대한민국 창작 동요 100주년을 맞는 올해의 주인공, 어린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대상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대전 MBC 전국 창작 동요대회 명예 대상 상금으로 9번 우리의 맛 김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맛 김치 대상입니다. 네. 네, 먼저 대상부터 수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자, 인사. 네. 와. 다음으로 너무나 뛰어났던 팀이죠. 최우수 작곡상은 상가번호 6번 마음을 아는 약국입니다. 네, 마음을 아는 약국 최우수 작곡상 수상하셨습니다. 아, 정말 네. 힐링되고 치유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인사.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예쁜 노래를 만들어주신 작곡가 선생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동생들이 잘 따라줘서 정말 고맙고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경쟁을 펼쳤던 2024 대전 MBC 전국 창작 동요대회 참가해주신 작곡가, 작사가, 참가자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2024 대전 MBC 전국 창작 동요 대회의 대상 수상자 우리의 맛 김치팀의 앙코르 공연 힘찬 박수로 청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